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네. 아, 이게 레코딩 타임스에 뭔가 약간 진짜 태생적인 어떤 되게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 엔진의 크기가 점점 맞아요. 커지면서 이제는 과연 우리가 기본 플랫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스트가 지금 너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거의 매번 약간 네. 포맷에 가깝게 정리를 맞아요. 해갖고 와야 이게 충돌이 안 나고 프로그램끼리 충돌이 너무 많이 나고 막 맥 전용, 막 윈도우 전용 막 하도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어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꽤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변수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레코딩 타임즈를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시스템을 하나 잘 구축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안정감 있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시스템 셋업에 있어서 맞아요. 좋다고 막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느니 호환이 좋은 애들끼리 처음부터 코어를 맞습니다. 딱 잡아놓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돌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장비 업그레이드 하시고 세팅하시는 게 이게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어요. 6시에 왔는데 지금 촬영을 10시에 들어가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치. 아무 촬영도 못하고 지금 물론 촬영을 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 친구 때문에 그런 건 네,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쉬운 제품으로 지금 네. 돌아온 건데 네. 여러분들 하여튼 레코딩 시스템 갖추시는데 좋다는 그 악기들 막 이것저것 갖고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딱 내가 나한테 잘 맞는 악기를 잘 정해갖고 그거 하나에서부터 안정감 있게 천천히 구성을 해 나가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여러분들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슈어의 MVI 모델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슈어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요 패널 모양 있잖아요. 요 패널 모양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마이크들에서 볼 수 있었던 슈어의 조그만한 우리 방송용 마이크 10만원대 20만원대 모델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디자인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자, 우리 한번 사이트상에서 찾아볼게요. 사이트 슈어의 MVI 딱 치면은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격대가 15만원 정도 해요. 15만원대에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 산다라는 개념으로 맞아요.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재미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떤 음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준다기보다는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스에 좀 포터블한 네. 그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뭐 급하게 뭐 이렇게 받으실 때 그쵸 가방이 같아요. 아니고 이건 뭐 주머니에 넣고 네, 다녀도 되는 맞아요. 사이즈니까. 자, 그렇습니다. MVI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볼게요. 스몰 but 파워풀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자, 브릿징 아날로그 앤 디지털 월드 퍼펙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월드를 완벽하게 이어준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외관 뒷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헤드폰 아웃풋에서 다이렉트로 모니터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PC로 USB로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폰으로 폰으로 들어가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이쪽에 노멀 모드와 그리고 맞습니다. 말소리, 토크, 음악, 네. 그리고 기타 연주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뮤트 기능도 있고요. 네. 여기서 터치 패널로 바로 볼륨이랑 네. 녹음 볼륨과 모니터 볼륨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폰에서 아이폰에서 구동을 하실 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구동을 하실 때 모티브 앱을 받아서 그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맞아요. 폰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오디오 스펙은 네. 아닙니다. 보면 샘플링 레이트가 48 우리가 조금 뭐 저렴한 2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봐도 거의 96까지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기능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가면 다 192까지 지원이 되는데 44, 48밖에 없고 대신에 프리퀀시 레이턴시는 20에서 2만까지 가청 주파수 대에는 다 커버를 해주긴 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죠. 아닙니다. 네, 그냥 정말 녹음이 된다 수준에서 생각을 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파워드스루 USB 그리고 라이트닝 커넥터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안드로이드는 기기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42mm, 84mm, 72mm로 어느 쪽도 10cm가 넘어가지 않는 정말 네. 너무너무 작은 그렇죠.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보시면은 네. 네, 지금 모티브라는 그 앱을 통해 구동할 수 있는 거 우리 MV51도 했었고 MV5도 그렇죠. 했었고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요 MVL과 MV88 모델들도 저희가 준비되는 그렇죠. 대로 다 리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외관 볼 것도 없지만 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외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올게요. 네. 네. 네, MVI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DP용 상품이라 여기 기스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많이 나 있기는 한데 보시면은 일단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이렇게 작고요. 그리고 옆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밑에도 이렇게 네, 모뎀을 써놓고 네. 이쪽 뒤에 헤드폰 단자 그리고 멀티 인풋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USB 케이블 그리고 여기 팬텀 파워 불 들어오는 곳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뮤트, 헤드폰 그리고 각각의 다섯 개의 DSP 모드죠. 그리고 이거 터치로 조절하실 수 있는 볼륨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무게 방금 재봤는데 340g입니다. 네. 목이 2인분 둘이 나눠 먹기 딱 좋은 무게 아주 가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 갑니다. 흉하긴 하지만 네. 여행 가실 때 그냥 들고 다니세요. 이러고 가세요. 이러고 노트 네네. 이렇게 들고. 네. 자, 외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뭐 네, 너무 아까 본 게 더 커요 오히려 그죠? 그죠. 그 사이트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사이트에서 본 게 더 커. 네. 이거 네. 저기라 DP용 상품이라 이거보다 아까 사이트에서 본 게 더 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맥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맥에다 연결하면은 바로 MVI로 이렇게 잡아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레코딩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딱히 뭐 연결하는 거 안 보여드려도 되는 게 맥에다 연결하시면 그냥 바로 잡힙니다. 잡습니다. 네, 잡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음과 네. 녹음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게 모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PC에서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해놓고 녹음용으로만 그냥 쓰시면 네. 됩니다. 앱에서 디테일한 설정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이폰과 패드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PC 버전 먼저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앱에서 앱 버전으로 만지는 것까지 두 시간으로 네. 나눠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녹음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갑니다. 자, 녹음은 사실 저희가 이게 그 인터페이스를 할 때 아웃풋이 있잖아요. 아웃풋을 저희가 저쪽 우리 메인 그 오디오로 쏴서 저기서 또 따로 받죠. 녹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녹음하는 과정까지 다 모니터로 하실 수 있게 보통 세팅을 해드리는데 이 아웃풋 단자가 헤드폰 단자밖에 없다 없죠. 보니까 저희가 둘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이걸 Y잭으로 지금 갈라가지고 지금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저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 트랙으로 그냥 네. 바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운드만 들으실 수 있게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은총 씨 앞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네. 기타로 선택이 돼 있거든요. 기타 네. 먼저 한번 녹음을 받아볼게요. 기타.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해보죠. 약간 사운드가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뭐 엄청나게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뭐 됩니다. 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은총 씨가 한번 모드를 바꿔서 말을 한번 해보시죠. 네,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네. 오늘은 게스트 박윤우 씨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이 빛나는 밤에서 갑자기 슈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리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히 기타보다는 이 말하는 데 조금 더 네,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악기 연주나 노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오디오 소스를 딴다든가 네, 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외부 미팅에서 팟캐스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거면 또 사실 그 다른 제품 있잖아요. 녹음을 하기 되게 편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버스파워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양 흉내내는 그냥 그런 제품 정도, 혹은 내가 급하게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런 외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집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들고 가기 뭐 하고 어떻게 들고 가?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대단한 퀄리티 할 거 아니고 며칠 있다 올 건데 에로우 같은 거 사긴 좀 무리다 이러면 그냥 이 정도. 그렇죠. 만약 외국 그치? 여행 갔는데 맞아요. 외국 여행 갔는데 노트북은 일단 챙겼어. 그치. 근데 내가 저기 뭐야 길 걷다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네. 그 뭐 뭐라도 녹음이라도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니 제가 예전에 이 노트북에다가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우리 이어폰에다가 이 있는 그 통화하는 그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로도 녹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못 들어줘요. 그건 뭐냐면 그죠. 정말 아이디어 체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 체크 수준에서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를 원한다면은 요거. 이것도 싫다라면 이렇게 그냥 이어폰에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그거는 모니터 할 때도 되게 좀 안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흔적만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데 흔적이라도 좀 예쁘게 남기고 그쵸, 싶다라고 그쵸. 하면 그냥 요 정도.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뭔가 녹음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든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로 최종 아웃풋을 뽑는다? 안 됩니다. 네. 네,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요거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폰에다가 했을 때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네. 폰에다가 했을 때 혹시 음질은 조금 더 괜찮은지. 그렇죠. 네, 요런 것들만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MVI 첫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이폰 모니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뭘 양성하죠? 방구석을 양성. 뭘 양성하지 네. 맨날 까먹어.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